좀 알려줘. Come on, honest wonder. 자. 야, 장어가 이게 한번 쪄져 있어가지고 네. 가시가 있어도 연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부각에 장어 올리고 밥 올리고. 야, 이거 삼합입니다 지금. 네. 오, 오 마이 갓. 야, 소리 봐라. 어, 부각 살아 있어요. 네. 어, 야, 어 저런 미소. 예. 와. 어때요? 아! 박수가 나옵니다. 맛없이 일단. 자, 그 따로따로 먹어보셔도 돼요. 장어 네. 구이 먼저. 이야. 장어 구이. 잘 드시네. 야, 이게 저 이제 두 번 막 양념 발라가지고. 네. 자, 장어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와. 세 번 킨 장어네. 장어 볶음밥. 이거랑 같이 먹었을 때는 볶음밥의 맛이 묻혔거든요. 네. 볶음밥만 먹으니까 버터 향이. 예, 베이스를 간장으로 살짝 해가지고 버터를 마지막에 넣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한테 입맛이 딱 잘 맞을. 예, 예. 요즘 친구라고 하면 화사 씨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저도. 예. 요즘 친구죠. 그렇죠.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훌륭하시다. 장어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뭐 구이는 저 정호영 셰프가 뭐 탑이에요. 너무 맛있어. 예. 아, 탄가죠? 탄가. 예, 탄가입니다. 이제 탄가입니다. 어떤데요? 일단 저희 엄마가 만드신 막장향이 딱 나요. 나요? 딱 나요. 아, 얼큰하기는 한데 되게 딱 진짜 뒷정리를 딱 해주는 건데 이 조합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딱 코스 요리 딱 이런 장어 코스. 장어 생각날 때 서울에 만약에 이 집이 있으면 네. 갈 것 같아요. 이야, 장어집 잘겠네요. 예, 예, 예. 요거 잘 드십니다. 장어 대란 지금 네, 오나요? 네. 아, 맞다. 셋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뭐예요? 아무래도 장어. 장어 구이. 장어 구이. 구이. 요거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 주변에 은근히 장어 못 먹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맛이 많다고 네. 하는데 이거는 저희 멤버들도 다 잘 먹을 것 같아요. 보통 장어가 좀 느끼할 수 있거든요. 느끼가 네. 많아가지고. 느끼함도 아예 없고. 그래요? 오히려 느끼하면 이게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 볶음밥이.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거침없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장어 구이 정도 하나는 남겨놨으면 싶어요. 왜, 왜, 왜? 아, 네. 아, 승침이 주려고. 승침이 주려고? 아, 나는 괜찮지. 아까 저 밥 이렇게 막 휘젓고 막 이런 이후에 뚜껑 덮은 다음에 안 여는 거죠? 안 열었어. 아. 이제 정말 다 열던 밥이. 이제 화사 씨가 처음 여는 거예요? 처음 여는 거예요. 딱 열었을 때 구멍이 나 있다. 네네네. 정말 잘 생겼다. 아, 기대 구멍이 있어. 예, 예. 자, 돌솥밥 볼까요? 아. 구멍 났네. 났어. 구멍 났어. 났어. 구멍 났네. 그죠? 구멍 나 있어. 윤기가 또 잘 흐르네요. 오. 야, 덜어서 먹는 거예요. 원래 솥밥은 덜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밥은 좀 덜어 드시고요. 네. 예. 아, 밥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아버님의 땀이 들어가 있는 쌀입니다. 예, 직접 아까 그리고 여기 거. 그거 넣었죠? 들기름. 들기름. 네. 아, 그래서 향이 났구나. 어머님이 보내준 들기름. 아, 밥맛 무슨 향이 나나요? 예. 어때요? 자, 밥만 먹어보는 겁니다. 밥만. 밥만 있어요? 밥맛이야? 밥 다 먹고 나서 그 딱 숭늉 만들 때 있잖아요. 네. 그 누룽지물. 밥 자체에서 그 맛이 딱 나는 것 같아요. 꼬막 새우장. 비주얼 기가 막힌다. 네. 아, 이거 시중에 가면 만 원 넘어요. 에이, 만 원이 돼 버려. 다 물가 모르네, 이 양반. 한 5만 원이야. 진짜? 네. 5만 원씩 나가시니까 조양이면 엄청나요. 그렇지, 성경이 밥값은 아니네. 안돼 먹히는구나. 야, 계산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 조양이면 엄청나요. 그렇지, 성경이 밥값은 아니네. 안돼 먹히는구나. 아, 지금 저 돌솥밥에 또 살짝 얹어서 예, 저걸 비벼 먹을 생각인가 봅니다. 꼬막 꼬막 꺼내고요, 꼬막. 너무 잘 아시네.
아, 꼬마 꺼내고요. 자, 먹어봅니다. 야, 이게 간장 맛하고 잘 어울려야 될 텐데요. 아, 조금 늦게 오나요? 저는 좀 이게 많이 짤 줄 알았는데 네. 딱 적당해요. 적당해요? 딱 적당한 간이고 달면서 딱 짠 그 맛있는 간장 맛이에요. 아이, 그럼 한 입 드셨던데. 네, 또, 아, 또 새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야, 자. 원래 드실 때 그 주위 사람들 별로 생각 안 하나 봐요. 네. 네. 자, 너무 잘 드셔가지고. 네. 네. 오, 새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꼬막 좀, 예. 커튼을 저처럼 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 너무 크지 않나요? 김 부각치킨. 예. 부각이 돼서. 아니, 부각되네. 김 부각치킨은 처음 봐요. 예, 뼈가 붙어 있어야 또. 부각이 됐죠. 그냥 뜯어먹어도 되는 거죠? 야, 잘 드시네. 어머, 바로 살코기 나오네? 왜요? 이상해요? 어머. 맛있어요. 너희도 왜 그런 거죠? 잠시만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 잘못됐나? 살짝 좀 밀가루 맛이 살짝 나긴 나는데. 아~ 밀가루요? 근데 지금 반죽이 조금 잘못됐나요? 밀가루 맛이 살짝 난다. 튀김가루. 아, 이게 저 반죽이 그러면 제대로 다 안 붙었다는 얘긴데요. 근데 치킨이랑 부각 자체 그 조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또 양념이 있어. 요거 네. 양념 맞죠? 네, 그 양념 같이 소스 찍어가지고. 네네. 아, 소스 괜찮아요? 딱 양념 소스인 줄 알았는데 네. 좀 칠리 소스 같이 새콤달콤한 그런 소스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먹을 때는 좀 부각대로의 그 고소함이 후라이드를 딱 되게 해줬는데 이거까지 찍어 먹으니까 술 생각나요. 이제 뭐 맥주 생각나는 거죠, 그죠? 네. 네. 아까 승리 씨가 얘기한 그 경계선에 서 있네. 입구야. 문 열어보니까 저 안이 좋아 보여. 입구. 맛있네. 우리 얘기는 들지를 안 하세요, 지금. 혼자 왔니? 지금 음식의 세계에 빠지셔가지고. 야, 잘 드신다, 진짜. 맛있어요. 네, 복스럽게 드시네.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럼요. 이게 다 재료가 부모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화사야, 내가 보내준 거야. 먹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기쁘다, 화사야. 예. 소주에 깔라만시 하나 타드릴까요? 아, 제가 한번 같이 먹어야 좀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 웨이터 빨리 갔다 와봐. 정원아, 우리 CG로 나 웨이터 늦잖아. 빨리 좀 다녀와봐. 요거하고 요거 있어야 돼요? 또 뭐 있어야 되죠? 자, 이거 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네. 벨 눌러주세요. 네. 아직요? 좀 맛이 맞는데. 예, 예. 흔들어 드세요. 네. 멈추고. 아, 딱 한 잔만 빼면 되는구나. 네. 어허. 많이 넣네. 쉬운 거 아니야? 많이 들어가네. 많이 들어가. 두 잔은 들어가겠다. 그 잔은 그냥 버리는 줄 알았더니. 꾸는 술을 버리지 않습니다. 쉐이크. 그러니까 그 술이랑 좀 잘 어울리는 안주를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어박. 전에 베이컨 있고요. 베이컨 오븐에 구웠죠. 아버님 가져가시는 그 막장. 여기 막장도 있는 거예요. 예. 자, 한 입. 어떤 맛일지요? 맛이 에어박 치즈 베이컨. 그냥 뭐 바로. 잘 어울리죠. 진짜 딱 안주로 진짜 딱 제 기억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근데 호박은 좀 부드럽잖아요. 네. 근데 베이컨은 또 이제 그 베이컨의 그 맛있는 맛과 호박과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냥. 아, 좋아가 좋아. 딱 그 먹는 안주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새우에 또 트러플 오일이
이렇게 묻어 있어서 또 이렇게 새우랑 트러플 향이 딱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전 여기 깻잎하고 여기 기대돼. 이게 어울릴까? 과연 예, 예. 이 진짜. 저 뭐가 들어갔죠? 깻잎에? 필라델피아 치즈하고 크림치즈하고 크림치즈랑 김부각. 그... 김부각. 김부각. 야,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 아, 워낙 깻잎을 좋아하고요, 우리 하나 씨가. 아, 지금 깻잎을 먹고 약간 고민을 하는데요. 깻잎 맛은 은근히 너무 좋아요. 그 깻잎 향하고 장아찌 그 맛과 크림치즈 맛과 그냥 정말 딱 가볍게 다 안주로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트인 것 같아요, 정말로. 되게 잘 어울려요. 어울려요? 응. 어, 신기하네. 이 감자도 먹는 거죠? 소주랑 같이 괜찮아. 아, 감자 쪽으로 먼저 손이 가. 그리고 블랙 페퍼. 어? 감자가 맛있어. 감자 너무 맛있다. 진짜 그냥 감자 갈아서 후라이팬에 끓으면 돼요. 끝. 필요 없어. 소포기. 아, 새우 머리. 아, 저기 찝어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내장이. 아, 이거 또 새우 맛을 또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도 안 올라가. 내장은 뭐. 그래요? 아, 지금 새우 다리를 입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새우는 미리 굽고 네. 조금 아삭아삭하게 그다음에 살을 넣었어요. 네. 맛있어요. 호박 속에 샐러드 있어요. 저기 아, 양파랑 같이. 예, 양파랑 그다음에 그 빨간 고추랑 그거 못 믿는다. 아니, 정말 잘 드시네요, 아까부터. 그죠? 오! 왜요? 그 전에 새우하고 달라요, 맛이? 드레싱이 너무 맛있어요. 그냥 양파랑 과일하고 까라마시 올리브오일 끝. 근데 저는 제일 맛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어떤 거? 샐러드 안에 새우랑 이 샐러드.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걸 안 먹었네. 여기는 그 훈제 닭 육수 안에 마지락하고 화이트 네. 와인. 아, 맛있어. 자, 훈제 닭으로 낸 육수는 어떨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없이 다 맛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입맛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지. 아, 예, 좀 제 입맛에는 좀 아쉬운데. 예, 아쉬워요. 아, 시큼해요. 시큼해요. 아, 깔라마신 넣었어요. 거기다. 아, 거기에 들어가는 깔라마신 또 아니구나. 근데 향은 진짜 저 스프 향이에요. 막 되게 군침 돌게 만드는 그런. 네. 네, 외국은 사실 저런 습이 많거든요. 새콤하면서도 아, 저런 맞아요. 국물 요리들이 많은데. 네. 저도 외국 가면 그래서 스프를 잘 못 먹어요. 그 외국에서 그런 시큼한. 그걸 몰랐네. 레몬즙 몰랐네. 미리 좀 채워놔야겠네요. 네. 속에 허할 수 있으니까. 빈속에 먹으면 안 되니까. 아, 오늘 집을 못 가겠네요. 왜요, 왜요? 네. 이거 마시다가. 죄송해요, 여기 집이 후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혼자 드실 수 없어요. 네. 아, 소면에 빨간 거 소스. 이 정도만 넣으면 될까요? 섞어주시면. 양손을 비벼야죠. 맛있겠다. 아, 풀렸습니다, 풀렸습니다, 풀렸어요.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보는 사람들 예. 막 소면 만다 이제. 그러니까 아 지금 저 소스가 매콤해 보이는데. 네. 네 매콤해. 아 이거 비빔국수 느낌일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화사 스타일? 거기에 삼겹살을 졸여서 집어넣어서 아마 삼겹살 같이 이렇게 한두 개씩 씹히면 네. 맛이 고소하고 좀 아, 그 아까 간장에 졸인 거요? 와, 매콤해요. 매콤해. 매워요. 맵구나, 맵구나.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만들기 되게 간단해요.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아, 이게 고기랑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요. 훨씬 맛있어요? 면만 먹었을 때는 골뱅이 소면 같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고기랑 또 같이 먹으니까 고소한 맛에 이제 딱 그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본인이 즐겨 먹던 소스랑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는데 두부랑 잘 어울려? 두부랑 잘 어울릴까? 오! 예. 한치 찍어 먹을 때 그 네. 소스가 완전 그냥 셰프님께서 완성형으로 딱 만들어 주신 소스. 두부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네. 딱 그 너무 맛있게 튀겨진 두부인 것 같아요.
네. 야, 웬만하면 꼬막 하나만 넣을 텐데 꼭 두 마리 까서 넣네요. 네, 두 개로 짝꿍 만들어서. 네. 꼬막 맛을 살짝 보고 소면 다시 넣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죠? 네. 그리고 소주. 네네네. 자, 꼬막 맛 어떻습니까? 민속주점 같은 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민속. 막걸리. 네,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그 안주 중에서는 단연 최고예요. 예. 지금 그 느낌은 마마무 스타일의 노래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민속주점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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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을 때 잘해. 예. 이 두부가 없었으면 그냥 좀 더 그냥 조금 밋밋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또 두부랑 고기랑 이런 조합들이 더 되게 완벽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